내일은 형이 거길 싹 치워놓을 거야. 바다가 흔들지만 모르겠다. 이런 거를 왜 키워? 아무래도 싸운다. 어딜 치운다는 거예요? 내가 진짜 거기 또 물건을 어디다 보려고. 형 니 거 아직 니 거 안 건드리게 니가 하지만 하는 거 안 건드릴 테니까 놔두라고. 내일 이수건 언제 뭐 둘이 코에서 싸우는가 싸봐. 싸울 일은 없는데 지훈이랑은 어. 언제 싸울 일이 있어서 싸웠어? 너 진짜 형한테 다 물어봤지 뭐. 얘가 용기를 줘 항상 용기를. 그건 네가 꺼내시는 거라고. 자, 할라피뇨 단무지.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고기 듬뿍 드시라면. 젓가락 좀 가져가시라고요. 예, 기다리세요.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해피 해피. 코 장악한다고 하지 않았니? 내가 네. 다섯 번째인 것 같은데. 네, 너무 힘들어요 지금. 저기요. 작은 거 하나라도 항상 받침대. 응, 알았어. 너무 본사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곧 잘릴 것 같으세요, 이수근 씨. 잘하잖아, 좋잖아. 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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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르륵 쭈르륵. 또 이렇게 지나간다. 나 그냥 오늘이 형 홀라 어제보다. 그치 우리 호흡도 맞고. 아, 또 이렇게 썼어. 똑같은 종인데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. 그렇게 뜯지 말고 내가 해놓은 거야 형. 해놓은 거 가지고 간 거라니까 이게. 하나 다시 적어. 그러지 마. 아, 이거는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. 너 뒤에다 적어주자 그러면. 아 드려야지요. 네 개. 자, 빨대 잘 뽑으시면 음료수 하나 공짜 있습니다. 음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짓 좀 자제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이게 손으로 들리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. 네, 저희요. 휴지가 없어요. 휴지가 없어요? 뽑아드려야 돼요. 빨간 휴지 주실까요? 파란 휴지 주실까요? 형 머리 뒤에 볼펜 꽂혀 있는 건 알지? 아까도 몰랐는데. 스프 떠드렸어? 어? 4번 스프 다 드렸어요. 벌써 걷어왔어요. 아 헷갈리잖아요. 골반장님. 네? 제가 할 거니까 헷갈려하지 마세요. 제가 다 합니다. 아 스프 제가 떠드릴 시간 나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. 이거는 4번 가는 게 낫겠죠? 3번 안 나왔잖아 아무것도. 어머니 내가 드시고 계시니까. 어머니네 게 아니라 여기 단체형. 단체가 지금 두 개 시켰다니까. 왕자 가지 말고 그러니까 침착하게. 그래서 내가 살고. 4번 먼저 갖다 드리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. 그걸 얘기한 거야. 다 한 번에 나왔잖아. 그래. 복잡해져요. 뭐 나간지 몰라. 좀만 기다리세요. 이제 금방 나옵니다. 어머니 자 하나 더 나왔습니다. 그치 라면 괜찮아요. 여기 하나만 드시겠대요. 안 하셔도 돼요. 네. 라면 하나 취소해요? 여기 이제 하나는 저기 드렸고요. 아직 안 들어갔어요. 예. 괜찮죠? 무슨 말이에요? 이해를 못했어요? 왜? 네. 일로 와, 이수가. 진짜 머리 나쁜 사람들이랑 같이 못하겠네요. 라면 하나 취소해요, 간단하게. 몇 번 테이블이요?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하나 먹고 있잖아. 네. 그래서 저것도 다 못 먹었어요. 그 라면을 5번을 드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1번이 하나 먹는 거지. 그렇다는 게 좀 헷갈리잖아. 형님, 그건 가야 될 걸 했지. 그건 홀의 융통성이에요. 어떠세요?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? 맛있어. 네. 서울에서 다 배워갖고 와가지고 몇 번 여기서 또. 대단하시네요. 거의 뭐 전문가란 생각으로 다들. 강호동 씨랑 안지현 씨가 직접 또 이렇게 가서 배우시고 원래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저는 아 그런 거 됐다고. 홀서빙 해드리시고. 아 홀서빙. 홀서빙. 우리 여기 강가스 여기 이수근 가스. 아 이수근 가스 준비되면 먼저 주세요. 오므라이스요. 아 오므라이스. 오므라이스 어디에요? 저 우리 저기 연인분. 저기 라면인데요? 저기 라면인데요? 여기구나. 진짜 빨리 나왔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다 얘기해줘야 돼요. 왜냐면. 여기 수저부터 좀. 아 수저 드릴게요. 네. 수저는 뭐 바로 되니까. 뭐 드릴까요?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이런 거 괜찮아요. 찾아오는 서비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나 진짜 이수근 때문에 더 힘들어. 아니 치웠어요 다. 잘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 그래.